여러분들한테 신앙을 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물질적인 가치, 뭐 인간적인 즐거움만 찾아가다 보면 그저 그 찾다가 다 끝나고 마는데, 소유를 해서 살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이게 뭔가 사회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보고, 학문을 위해서도 노력해보고, 국가와 민족 걱정도 많이 해보다가 마지막 혼자 태어나서 오늘까지 왔듯이 외로운 혼자 길을 걷다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죽음은 우리 일반 정말 절망이라고 할까요? 끝이 오게 되는데, 그럼 끝이 올 때 어떻게 하는가 말이죠. 그 끝이 올 때 어떻게 되는가. 그때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고, 이것이 끝이다 하는 사람은 내가 뭐 승리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끝이다, 끝인가, 끝이 아닌가, 그건 내가 한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내 인생에 허무해지는, 없어지고 말은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거의 신앙적 기대인 것 같아요. 그거의 신앙적인 그 기대인 것 같아요. 우리 박종훈 교수도 우리 서울대학은 우리 김대길 지금 만났을 때 그랬어요. 김대길 선생님, 내가 연세대학교 모셔왔거든요. 그 연세대학교에서 같이 있기로 했어요. 같이 있기로 했는데 어떻게 돼서 떠나서 서울대학으로 가게 돼서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보고 제일 미안해서 같이 있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다. 그때 난 미국 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밖에 대해서 잘 하지 않던 얘기를 나보고 해요. 사실 나 연대에 있으려고 신촌 부근에 집도 보러 다니고 있다가 이러이러 해서 갔다고. 근데 차가 누구보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난 좀 혼자라도 이해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나서 그랬어요. 그때 같이 있다가 연대를 떠나갈 때 섭섭했다고.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서울대학 철학이 박종훈 교수가 있고 쭉 비어있었는데 당신이 가서 또 하나의 중심지가 되고 이제 그 후배들이 나오게 됐다고. 그때 당신이 서울대를 안 가고 연세대학에 있었으면 아마 우리 연세대학에 둘이 남았겠지만은 갔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내부실하게 되고 당신은 서울대학 가서 더 큰 그림을 됐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잘 돼서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면 고맙다고 말이죠. 하여튼 그래서 그 서울대학 철학과는 박성훈 교수가 개척자인 셈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기 자신이 인간은 성실하게 살면 그것으로서 100점이라고, 신앙은 그건 철학자가 가는 길이 아니고 그건 약자가 택하는 거라고 끝까지 고부했다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암으로 세상 떠나게 되었는데 제자들도 찾아가서 신앙으로 돌아오면 어떻냐고. 또 뭐 철학하고 아무 관계도 소박한 가족들이 세문학 교회 다녔는데 교회가 어떻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한 번은 김영규 교회